장인어른, 저도 좀 예뻐해 주세요. 사이, 우리 모두 힘내자. 미워도 다시 한번 화이팅! 이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팀명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네. 어떤 사연으로 저희 노래가 좋아에 나오게 되셨는지 따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 아버지와 저희 또 신랑이 거의 6개월간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인데 이런 냉랭한 관계 때문에 제가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좀 제가 눈물이 좀 많아서. 따님 입장에서는 중간에서 좀 힘들었었나 봐요.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예.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일단 저희 아버지고 저희 신랑이 노래 부르는 거를 좋아해서 노래를 좋아해 출연해서 노래도 부르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위분께 여쭤볼게요. 네네. 언제부터 이렇게 두 분이 서먹하게 사이가 된 건지. 저희가 결혼한 지가 한 9년 차 되거든요. 네, 아들만 셋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결혼 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희 둘은 계획을 해서 이제 결혼을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마 그때부터 장인어른이 저를 좀 안 좋게 보지 않으셨나. 근데 좀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초반에는 그 상견례하고 2차로 노래방도 가고. 근데 이제 저희도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때마다 이제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리면 좀 안 좋게 대답을 하시는 게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연락을 제가 이제 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니 뭐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셨기에 뭐 한마디 한마디에 뭐 상처를 받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혼전 임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한 건데 장인어른께 말씀드렸더니 축하할 일이지만 축하는 못 해주겠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애는 그만 낳아라. 딸 힘든 거 보기 힘드니까 그만 낳고. 그리고 이제 힘들다는 거 말씀드렸더니 이혼할 것도 아닌데 자네가 참아야지 뭐 더 어떻게 하겠나. 더 참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툭툭 던지시는 말이 조금 저한테는 좀 상처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